목소리 많이 좋아졌네. 네. 땡큐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댄스를 맡고 있는 강석이랑 슬기입니다. 슬기! 네, 안녕하세요. 데리어스의 메인보컬 소원입니다. 아우, 소원씨. 네, 안녕하세요. 데리어스에서 이국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혜린입니다. 혜민씨. 네, 안녕하세요. 데리어스의 메인보컬 막내 예지입니다. 아, 예지까지야. 야,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유, 잘 지냈어. 뭐 하고 지냈어요? 그니까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V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 아니에요. 네이버 V앱은 정말 핫한 혹은 핫해질 왜? 어떻게? 핫해질 그런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핫해질로 노래하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뭐 베리어스 좀 검색해 주시고 네이버 VM에서 베리어스 치시면 많이 나오니까요. 많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씨 학교 네. 정신 안 차려요? 학교 계약했죠? 네. 어때요? 네. 많이 걱정 많이 했잖아요. 계약하면 어떻게 하나? 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밥 혼자 먹어요, 진짜? 아니요. 친구들끼리 같이? 네, 친구들. 아, 너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네. 일이 있었어요? 아,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먹지 말라고. 중간에 한강 갔어요? 안 갔어요? 저 안 갔는데. 아, 그래요? 뭐 요즘에 최근에 또 촬영도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촬영 하신 거예요? 같이 병원이 올까요? 네, 저희가 아이러브 아이들이라고 네. 같이 네 오빠랑 같이 그러니까요. 야, 아이러브 아이들이라고 또 이제 핫한 아이들만 아무나 못하거든요. 제대로 된 아이돌들만 나올 수 있다는 아이러브 아이돌에. 야, 또 출연하세요. 촬영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또 벽진 오빠랑 정말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편하게, 수월하게 재밌게 촬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이제 V앱도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쵸? 네. 네, 아쉽지 않아요? 또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완전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또 이제 20 활동 이제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V앱 할 때 어땠어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V앱 촬영하면서 아무래도 네. 첫 번째 맨 처음에 첫방 했던 날이 가장 첫방. 기억에 남은 거 같아요. 첫방 어떤 콘텐츠였어요? 어떤 콘텐츠였어요? 뭐 이게 있어요? 저희를 아. 소개하려고 저희가 자기소개를 네. 만들어가지고 했는데요. 아, 네. 네, 이게 굉장히 네, 저희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준비도 열심히 했고. 예지씨 어떻게 소개했어요? 자기 소개할 때 저요? 자기 어떻게 소개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도라에몽 예지입니다. 누구야 이거? 죄송한데 같이 웃어주시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 네. 아, 그래요. 야, 그랬구나. 저는 그 네. 게임에서 저가지고 게임에서 네 제가 하루 종일 막내를 했던 오 응 근데 앞에 그냥 난리가 아니었구나. 아 진짜 진아 그래도 지금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말을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나 기억이 나. 아, 그래요. 20회 정도 언제 나와요? 20회 정도 준비하고 있죠? 약간 기간을 생각 중인데 아마 오 진짜. 네, 예상은 하고 있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사실은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좀 매력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치 첫방처럼 자기소개했던 V앱 첫방처럼 처음과 끝이 같아야지. 그래서 마지막 방송도 마치 첫방의 긴장감처럼 베리어스 소개하는 시간 어때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은 거 맞아? 좋아요. 그래요. 고유명사, 우리 예지씨부터? 네, 그러면은 그때 했던 거. 그래요. 그래서 약간 자기 개인기나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베리어스의 리드보컬과 막내인 예지입니다. 네, 저는 일단 개인기로 도라에몽 성대모사를 준비해서 도라에몽 해드릴게요. 네. 네. 둘, 셋, 넷! 엄마, 엄마, 이러지 마세요.
그래요. 혜미 씨. 네. 네, 저. 네, 저는. 네, 저는 베리어스에서 이국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혜미입니다. 네. 네. 첫 방송 때 뭐 했어요? 첫 방송 때요? 진짜 안 친해요? 모기 댄스래요, 모기 댄스. 아, 아, 모기 댄스. 어, 어마어마해요. 죽도 수 있어. 처음에 그러니까 이 댄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소보루빵이야. 소보루빵이 맛있을 때 먹었는데 그냥 똑같은 소보루빵인데 진짜 그 기억나는 거 있죠. 뭐 먹을까 했을 때 그냥 소보루빵 먹을게라고 하는 느낌으로 계속 중독되는 그런 느낌의 댄스예요. 네. 한번 갈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디님이 하지 마시고. 아니 하지 말라고. 아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아 그래? 아, 네. 괜찮아요? 너무 많이 보셨어요. 괜찮아요. 왜 부끄러운 거는 왜 피디님 탓이냐고 지금 아 지금 해도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긴 하는데 봤던 분들은 저도 아까 고개 돌려가지고 이렇게 아 저희는 이제 뒤로 이제 근데 혜미 씨가 또 약간 이국적인 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기라고 해서 약간 뇌연모기 느낌도 나고요. 뇌연모기 이국적인 모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국적인 모기 느낌도 좀 나서 한번 가죠. 왜냐면 네. 나는 혜미 씨의 그 모기 댄스를 보고 어? 더 매력있다고 느꼈어요. 아 정말요? 정말로. 와 영원히 좀 없었어. 진짜 진짜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갑시다. 네. 그 대신 그 약속 하나만 해요. 호응 잘해주기. 그렇죠. 비웃지 않기. 약속. 자 갑시다. 아, 아, 도와, 같이 같이 도와줘. 알았지?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거 훌륭한 거 알았지? 자. 내가 준비됐지? 혜미 씨의 목이 댄스. 와, 투, 와, 투, 쓰리, 포. 굽자, 굽자, 굽자. 아니 이거는 이거 자신감 돼. 이거 자신감 돼. 방금 오셨죠? 저렇게 한 12번 정도 뿌닥뿌닥 거려요. 네. 그러면은 네. 네. 아유. 저희 배려서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지은 씨는요? 아 네. 저 소문이는 아무래도 팀의 메인 보컬이기 때문에 약간 노래를 짧게 해보고 있습니다. 아우 좋아요. 아우. 이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는 나중에 듣고요. 원하시는 걸로. 네. 아 네. 약간 그러면 제가 여기 모스킹이 제일 처음에 썼던 노래가 있어요. 오! 성대모사라면서 같이 했던 건데 정인 선배님. 오! 좋다 좋다 좋다! 아 모차! 모차! 네, 정인의 모차!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다 좋다. 네.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만 혼자 했으면 이상했을 거야. 노래를 같이 해서 네,
모르겠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센지어의 스톱 이렇게. 네. 어우, 그래요. 예시 또 같은 역까지. 어우, 좋아요. 자, 지은씨.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 제가 오늘 축하박스거든요. 성대모사를 다 할 수 있어서. 축하박스인데, 지금 목이 안 좋은데. 아, 그래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목이 안 좋다는 걸 감안하고. 아, 네. 여러분, 지금 네이버 비행과 함께하고 계시네요. 맞춰주세요. 네, 맞춰볼게요. 여러 명 할게요. 여러 명, 네, 그러세요? 맞추신 분께 상품을 내서 그래요. 이거를 맞추시는 분께 상품을 좀 드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맞추시면 제가 잘한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곡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